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알피니언 X큐브 9시 케이스타디 2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2022년 2월 10일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입니다. 만성췌장염 62세 남자입니다. 초음파검사에 제가 쓰고 있는 장비가 이 알피니언 X큐브 90이 되겠습니다. 아, 이 90, 90은 X큐브 90은 기존의 U큐브 제품 라인을 보다 대폭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브랜드 X큐브의 프레거시 모델입니다. 더욱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하고 편리한 사용성으로 정확한 진단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로 진단하는 증례 같이 보겠습니다. 62세 남성입니다. 2개월 전부터 발생한 체중 감소를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20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약물 복용 중입니다. 평소에 또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전파상 췌장의 크기는 정상 범위이나 췌장 실제는 고액고 저액고가 혼재된 소견입니다. 체간의 직경 0.27 곱하기 0, 내지 0.19cm로 경도 확장상이 보입니다. 췌장 표면은 불규칙하게 보입니다. 췌장 내 종괴성 병변을 관찰하기 위해서 위내강을 물로 충만시킨 다음에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췌장 내 종괴성 병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알코올성, 당뇨병성, 가령에 의한, 고령에 의한 만성췌장염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CT 검사를 권했는데 환자는 3월 달에 이 CT 검사를 받기로 예약이 됐다고 해서 다음에 CT를 찍으면 한번 사진을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례를 보겠습니다. 우선 이 리니아 컨벡스 프로브 봤습니다. 이게 여기 스프레닉 베인이죠. 스프레닉 베인 췌장 이렇게 보이는데 마지는 보입니다만은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입니다. 저에코 부분, 고에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영상이 아니고 다음 영상입니다. 자, 여기 판크레아 닥터입니다. 췌장의 윤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프레닉 베인 헤드 부분. 요거는 바디 부분인데, 다이메터 0.19cm. 요쪽 부분은 췌장 확장이 없습니다. 예.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다른 부분인데 헤드에 가까운 부분인데 요거는 다이메터 0.27cm 조금 췌장의 직경이 불균질하지요. 요건 좀 딜라테이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이고 요 사진이 이렇게 되죠. 예. 스프레닉 베인이고 췌장의 테일 부분입니다. 저에코 부분, 고에코 부분, 전 췌장의 저에코 부분, 고에코 부분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뭐 뚜렷한 종괴성 병변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종단 스캔입니다. 이렇게 SMV가 보이고 여기 내액이고 운시네이트 프로세스입니다. 예, 운시네이트 프로세스. 이거 예, 아까 받는 부분이고 이쪽에 자 이거는 췌장의 헤드 프로퍼입니다. 헤드 프로퍼 예, 믹스드 에코 패턴이죠. 헤드 에코 이거는 췌장의 여긴 저 바디 부분이고 이건 테일이고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가 보입니다. 다음에 이쪽은 물을 먹이고 한번 봤습니다. 요 물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닉 베인 SMV 헤드 부분 바디 테일 물을 먹이니까 훨씬 췌장의 윤곽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음 영상 여기서 물을 먹어 보니까 헤드 부분
여기 게스트로드오네는 아터리, 네 바디테일 훨씬 더 췌장이 잘 관찰됩니다. 췌장 관찰이 잘안될 때는 역시 물을 먹이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헤드 바디테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췌장. 예, 요 테일 부분을 좀더 봤습니다. 스프레니 베인 판크레아 테일 물이 스토막입니다. 물로 필링 됐습니다. 그래서 췌장에는 뚜렷한 병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예, 물을 먹이 자, 물을 먹이 췌장 요쪽에 게스트로드오덴 아트리 CBD 헤드 부분, 넥 부분, 요 피닥터가 요렇게 보입니다. 피닥터 아주 많이 딜라테이션데 요 부분은 조금 커져 있습니다. 피닥터 판크레아스 테일입니다. 물을 먹인 스토막입니다. 판크레아스의 굉장히 헤테로지너스하고 고액호 부분, 저액호 부분 섞여 있습니다. 종단상이죠. 여기 SMV 넥 운신에 헤드 프로퍼, 헤드 프로퍼 여기 바디가 되고 요 바디고 바디고 요 헤드 프로퍼 넥운시네이터 예 요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만성 췌장염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췌장에 뚜렷한 종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